자, 공간 벡터입니다. 공간 벡, 아, 저 미안. 공간 도형이다. 이제 3단원 바뀌었고, 내용은 조금 중요한 내용들도 있지만, 지금 요 내용들은 앞에서 다 배웠던 거라서, 크게 뭐, 너가 어렵다 느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보면, 공간 도형에 성질되어 있는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자, 요거 조금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요 내용을 잠깐 이렇게 읽어보고, 아, 요게 무슨 뜻이다는 이해돼야 돼. 알겠죠?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생각해보면 뻔하죠? 평면 안에 점세 개 지나, 점세 개로 만들 수 있는 평면 그어보면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맞지? 그래서 그 내용. 이게 1번에 대한 내용이죠? 2번.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모든 점은 이 평면 위에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직선 위에 점이야. 그러니까 이 직선상의 모든 점은 이 평면 위에 있다는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직선이 어차피 평면상에 있다는 말은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애들이 평면 위에 걸쳐져 있거든요. 맞죠? 평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직선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요거 두 개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이 사이 애들도 당연히 평면상에 포함하고 있겠죠. 맞지? 맞나? 위에 있다, 포함한다,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죠? 위에 있다가 위쪽에 있다가 아닙니다. 맞죠?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면 그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도 공유한다. 이게 뭐냐면 평면과 평면은 점으로 만날 수가 없어. 평면과 평면은 점으로 만날 수가 없어. 애들이 막 이런 얘기해요. 쌤, 삼각형하고 삼각형 정사면체에서 뭐 이렇게 있다. 그럼 쌤, 이 평면하고 만약에 요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사각불로 가봅시다. 사각불로 이래 있다 가면 요 삼각형에 가지고 있는 평면과 요 뒤에 있는 요 삼각형의 평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평면이라는 거는 요 단위가 끝이 아니에요. 더 확장이 됩니다. 계속 알겠죠?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얘는 이거 전체에 대한 확장된 면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위로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쪽 전체에 대한 확장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두 평면의 교점은 엄청나게 많은 거고 교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생기는 거고 당연히 그 위에 한 점이 점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잘한다. 그다음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되는데 요거는 중요해요. 자, 평면의 결정 조건.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평면이 결정된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점이 세 개가 있으면 돼요. 점세 개가 있으면 평면이 결정이 됩니다. 맞죠?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죠? 점한 평면이 아니면 점세 개로 평면을 만들었을 때에는 무조건 한 평면만 나온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일단 점세 개만 있으면 무조건 평면이 된다. 두 번째, 점세개 중에서 한개 빼고 두 개를 직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됐죠? 직선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직선과 점이죠. 직선과 점. 그러니까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으로도 평면을 한거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평면 직선이 여기 있고 점이 여기 있으면 여기 점이 있다. 그럼 이러한 평면이 생기겠지. 맞죠? 직선이 여기 있고 점이 여기 있다 싶으면 평면이 이렇게 생기겠죠. 얘를 포함하면서 얘도 포함하는 평면은. 그래서 무조건 평면 하나가 결정된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이에요. 그냥 두 직선. 자, 네 개를 통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점세 개가 있었어. 점세개 있었는데 요거 두 마리를 어떻게 잡는다? 점세개한 번. 요거 가지고 직선 한개 구하고 점. 직선과 점. 맞지? 자, 직선하고 요것도 이제 직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직선과 직선. 요렇게 크게 세 덩어리예요. 알겠니? 점세 개, 직선하고 점. 그리고 직선과 직선. 딱세 개, 세 개거든요. 자, 그럼 직선과 직선은 얘인데, 얘는 이렇게 됐죠.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 한 평면으로 결정됩니다. 또는 두 직선이 평행해도 한 평면으로 결정돼요. 알겠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야? 평면입니다. 평면. 공간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간 파트로 들어와 버렸죠. 그럼 공간에 대한 내용을 더 배울 거지만 지금 내가 얘기한 평면의 결정 조건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 큰 틀로 잡으면 세 가지다. 점세 개, 직선과 점 하나, 점두 개. 아, 점 뭐야? 직선 두 개.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되겠죠? 자,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중학교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은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평행할 수도 있어요. 맞죠? 이거는 한 평면상에서 결정된다고 우리 아까 금방 배웠죠? 요 바로 전에. 얘는요, 꼬이니치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꼬이니치는 뭐라 했었냐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으면 꼬이니치라 그랬어요. 꼬이니치에서는 한 평면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에서 빠져 있었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꼬이니치에 있다도 나올 수 있다. 됐나? 개념 잡으세요. 얘는 지금 두 번째 거는 뭐냐면,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했어. 맞지? 직선 두 개, 직선 하나에 점 하나, 점 세 개. 맞지? 얘는 결정 조건이 아니고 그냥 두 직선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잡아준 거예요. 평행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꼬이니치일 수도 있고. 이해됩니까?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5번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자, 평면하고 직선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평면상에 직선 위에가 얹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포함관계가 되어 있는 거지. 맞죠? 평면 안에 직선이 있는 거지.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맞지? 평면 위에 있는 경우.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평면 이렇게 쓰면 직선 이렇게 관통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점 하나가 만나겠죠? 맞지? 세 번째, 평행한 경우. 평면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들 둘이는 뭐하다? 평행하다죠. 자, 그런데 봐봐. 평면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여기 이렇게 가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평행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평면이야. 칠판이 평면이야.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얘는 평행하죠. 맞지? 그럼 이렇게 있으면요? 평행한 겁니다. 평행한 거죠. 왜? 지금 칠판 모양 이걸 보는 게 아니야. 기다란 이 칠판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했죠. 평면은 연장이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면과 직선 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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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평행인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 5번은 이제 평면 두 개겠죠? 됩니까? 평면의 결정 조건 전 다음에 우리 뭐 배웠어? 직선 두 개 위치관계. 직선 하나, 평면 하나. 5번에 평면 두 개죠. 평면 두 개는요, 면 두 개가 만나니까 기본적으로 만나게 되면 선이 생깁니다. 맞죠? 아까 점으로 생기는 게 아니야. 맞지? 선으로 생겨요. 교선이 생기고 평행한 경우죠. 맞나요? 그냥 만나거나 평행하는 경우. 됐어요? 이해됩니까?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만 포인트 더 잡읍시다. 포인트 잡아야 될 내용은 뭐였다? 뭐? 요거, 평면의 결정 조건. 됐나? 시험 문제에 뭐 조금씩 언급되는 내용이고, 이거요, 일일이 막 점 3개 줬을 때, 점이 만약에 5개 나왔어요. 한 평면상에 있지 않은 점 5개가 나왔어. 그럼 이거 갖고 만들 수 있는 평면은 몇 개 나옵니까? 막 이렇게 이거 세아리고 있으면 망하는 케이스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 경우를 생각해서, 아, 평면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내가 유추해 나가는 거죠. 맞지? 요거 중요한 거야. 다시, 점 3개가 있을 때, 직선과 점이 있을 때, 직선과 직선이 있을 때. 당연히 직선과 직선은 뭐였다? 어떤 경우? 꼬이니치가 아닌 경우예요.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만나지도 않으면서 평행하지도 않는 거는 한 평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요런 케이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개념을 개념 내용으로 배우기 때문에 간단하게 배우긴 하는데, 문제집 그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집에 문제가 몇 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조금 빠르게 끝날 것 같다. 됐나요?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인데, 점 4개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어느새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다, 이렇게 있어요. 맞지? 근데 난 지금 평면상으로 그렸지만 너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평면으로 그릴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실제로는 얘가 한 평면에 있는 게 있고 점 한 점이 여기 있고 한 점이 이 뒤에 있고, 맞죠? 한 점이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맞지?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아니 평면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거죠. 맞나? 맞지? 근데 내가 지금 뭐라고 해버렸어? 삼각형을 해버렸지. 왜 삼각형으로 했을까? 아까 평면의 결정 조건에서 뭐라 했어? 점 세 개로 만들 수 있다 했으니까. 맞지? 우리가 연장해서 보는 면 말고 당연히 요 점으로 만들어지는 건 삼각형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개수 찾으라는 거죠. 맞나? 그러니까 그렇죠. 4C3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4개 중에 3개만 골라보면 삼각형이 되니까. 근데 그거를 뭐 굳이 만들어 본다면 4개 정도는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조금 입체 도형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사면체가 돼버리지. 그래서 면이 4개 나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어떻게든 꼬아봤자 이것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니야. 맞지? 뭘로 본다? 4개 중에 3개 고르자. 맞지? 그러면 평면이 될 테니까. 점 3개로. 그래서 4시 3에서 몇 개다? 3개다. 되겠어요? 4개 아니에요? 4개다.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공간에서 위치 관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적진 않을 거고요. 그냥 한번 말로 해볼게요. 보세요. AD와 평행한 모서리라고 돼 있어요. 맞죠? 요거 평행한 모서리 첫 번째 BC 있습니까? 또 뭐 있어요? EH 있죠? 또 뭐 있어요? FG 있다. 맞지? 맞나요?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거죠. 모서리 BC, EH, FG. 두 번째, AD와 꼬인이 치래요. 요거와 꼬인이 치면 만나지도 않으면서 평행하지도 않아야 되거든. 따라서 한 평면상에서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평행하거나 만나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이 평면 당연히 못 써먹고요. 이 평면 당연히 못 써먹어요. 왜? 얘를 가지고 있는 평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요 앞에 있는 이 평면들 중, 맞죠? 나머지 평면들 중에서 걔들 모서리 중에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 둘, 셋, 네 개겠죠. 얘들은 하나, 둘, 셋, 네 개 맞죠? 얘들은 얘하고는 만나지도 않아요. 맞죠? 맞지? 자, 만나지도 않으면서 뭐하고 있다? 평행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뭐다? 꼬인위치다. 그래서 요 네 개 읽어주면 되겠죠. 쌤 지금 따로 적진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B와 평행한 면이에요. 자, AB와 평행한 면, 아까 얘기했죠? 직선과 평행하다는 거는 요런 평행한 면이 있다. 맞지? 근데 이것도 평행하지만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합니다. 맞죠? 맞지? 자, 얘와 평행한 거는 일단 평행이다고 나왔기 때문에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거나 요 면이나 이 면은 아니죠? 맞지? 또 이 면도 될 수가 없어요. 양쪽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 얘는 만나고 있죠. 그것도 한 점으로. 맞지?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뭐예요? AB하고 평행하고 있는 거는 이 D에 있는 거 뭐? DH, GC. 맞나요? 또 이 바닥에 있는 거 HE, FG. 이해됩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다. 그 다음 네 번째 AE, HD하고 만난대요. AE, HD하고 만나는 면이잖아. 맞지? 면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빠지겠네요. 평행하니까. 그럼 뭐였어요? 지금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 바닥도 되고 왼 앞에도 되고 되겠죠. 맞지? 네 개 나오겠네요. 그 요 위에 거 한 개, 앞에, 밑에, 뒤에 거. 요렇게 네 개 나온다. 됐나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AB를 포함하는 면. 당연히 AB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AB를 읽어서 같이 들어가야 되겠네. 우리 이 모양에서는. 그럼 ABCD 되죠. 맞죠? ABFE도 된다. 맞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본 개념으로 문제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알아야 될 거. 우리가 다 대충 했네. 넘어갔다. 했는데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건 뭐다? 평면 결정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아, 그 아까 그 네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